나 팬게임에서 이렇게 차가 무한의 세계에서 분해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3D 운전교실 팬게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V 드라이브 게임이라고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버전 1.0! 이야, 잘 만들었습니다. EV 드라이브 게임이라고 해서 보니까는 전기차들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할 것 같네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자, 셀렉션 가면은 우와! 우와! 아이오닉 6! 이야! 이거 뭐야? 포르쉐 같은데? 포르쉐 전기차? 여러분! 그래픽이! 이것도 전기차야? 이야! 잠깐만, 나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지금 이거 아이오닉 6고. 아이오닉 5. 이야! 그래픽이! 아, 이거 아우디구나. 이트론. 야, 여기 진짜 전기차만 있네. 와, 이거는 테슬라죠?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아, 이거 저기 기아에서 만든 거구나. 기아 전기차. EV6인가? 이거 아이오닉 6. 포르쉐.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좀 놀랬습니다. 차들도 다양한데, 이 전기차들이, 와, 퀄리티가 있네. 잠깐만, 나뭐 해볼까? 나 이거 해볼까? 한번 이거 해볼게요. 포르쉐 전기차. 자, 게임 스타트! 와, 잠깐만. 그래픽이, 자, 소리를 좀 키우고. 오, 보셨습니까? NPC 진행할 때 NPC 소리 들립니다. 우와! NPC 진행할 때 NPC 소리가, 와, 리얼하게 들리는데, 잠깐만. 요 오른쪽에 건물들도, 자, 건물들이 멀리 있을 때는 좀 그렇다가 가까이 가면은 그래픽이 달라지죠? 와, 여기 인도가 좀 넓긴 넓네. 자, 건물들이 가까이 갈수록 그래픽이 좋아집니다. 와, 전기차 소리 봐요. 잠깐만, 여기 뭐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 카메라. 카메라 기능, 우와. 어우, 근데 효과가 조금 과한 것 같네. 효과 조금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와, 불빛바. 오호! 야, 이거 시네마틱 모드 근사한데, 카메라? 우와. 잠깐만. 아하! 자, 일단 후진은 브레이크 오래 누르고 있으면 후진 됩니다. 자, 일단 차에서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잠깐만, 소리 들어보자. 와, NPC도 근사하죠? 아이오닉 5 택시차가 지나갔는데, 근사합니다. 자, 지금 버스. 와, 버스 지나갈 때 소리 들으셨어요? 야, 자, 지금 참 그래픽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렉도 많이 안 걸리고, 지금 여기도 버전 1.0인데, 버전 1.0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이 완전히 2D는 아닙니다. 약간 2D랑 3D랑 이제 섞여 있어요. 와우. 자, 근데 건물들이 이제 바뀌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요. 와, 1.0인데, 3D 운전교실 1.0 때는 그냥 이런 길밖에 없었는데, 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네요. 자, 여기 궁금하네요. 우와, 길이. 우후! 야, 고속도로. 안 돼! 아직 1.0이라서 괜찮습니다. 오, 근데 무한의 세계도 멋있어. 운전교실보다 훨씬 멋있어, 무한의 세계가. 이 정도면 떨어져도 괜찮지. 이렇게 배경 감상하면서 떨어지면 되니까. 오, 이거 봐. 이것도 무한의 세계에서 이거 떨림 기능 있네. 이제 이러다 분해된다, 이거. 네, 아무튼 잘 만드셨고요. 계속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0인데 이 정도면은 버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우와, 차 찌그러진 거 봐. 시속 6,000? 6,000? 야, 무한의 세계는 여기 차원이 다르다. 무한의 세계는 어느 정도 가다가 속도가 멈추는데, 잠깐만. 시속 9,000에서 다시 1,000으로 바뀌었어. 우와,
아무리 전기체래도 무한의 세계에선 어쩔 수 없구나. 신기하다, 이거. 운전교실에서는 보지도 못한 장면이다. 이게 그래도 계속 돌아가요. 자기의 본분을 다 하려고 카메라를 돌립니다. 운전하는 카메라 시점으로. 와, 야, 나 팬게임에서 이렇게 차가 무한의 세계에서 분해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우와, 이게 뭐 마인크래프트 뭐 그런 것처럼 되는데? 픽셀도 되는데? 우와, 야, 이거 픽셀로 됐어. 우와, 나 영상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우와, 이게 뭐야? 멀티버스야 뭐야? 이러다 내 핸드폰 터지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내 핸드폰 고장 나면 안 됩니다. 아, 무한의 세계. 어떡하나? 와, 픽셀이 점점 쪼개지고 있어.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것도 우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이야, 없어졌어. 이렇게 되면 아예 없어지나? 야, 분해됐습니다. 멀티버스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풍경 좀 감상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